청라지 좀 세일즈맨이죠. 김시영 차장입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 안돼 안돼 안돼. 네. 도레미 아, 미 정도만 좀 미, 올려주시면 미. 안 돼요? 미 좀 다시. 청라지점의 이제 세일즈맨이죠. 박꽃 초롱이라고 합니다. 브라보. 안녕하세요. 시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떤 차량이에요? 저희 오늘 아반떼 CN7 에? 모던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등급이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간 등급인 모던 등급을 가지고 한번 나와봤어요. 그러니까 인스퍼레이션을 갖고 싶지만 사실은 그죠? 막말로 하자면 옵션 중인데 장난 아닙니다. 근데 얘는 운전자를 위해서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. 뭐 있는데요?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, 열선 핸들. 아까 손 차갑더라. 네, 저는 꼭 필요해요. 어쩐지 지금 열선 핸들 딱 켜놨네요.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열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. 디자인이 차장님 더뉴 아반떼 AD가 사실 아반떼 중에는 그래도 약간 호평이 있던 차거든요. 실패작 삼각대 이어서 해주세요. 그 실패를 빌미로 이제 완전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가 완전히 돼서 그렇죠. 7세대죠. 이 차량 CN7 차량은 선호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딱 운전자를 위해서 너무 편리하게 뭐 버튼이라든지 뭐 가드라든지 이거를 다 되게 편하게 만들어놨고요. 어떤 느낌이냐면 조수석에 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넘보지마. 맞아요. 요 가드가 딱 저를 지켜주고 있어서 심지어 중앙도 아니야. 진짜 정말 오직 운전자를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약간 비행기 조종석 같다는 그런 느낌은 못 받으실까요? 차장님? 비행기 조종석 타보셨어요? 안 타봤지만 미디어로 많이 봤어 제가. 아, 그런 느낌 있다. 약간 이기적인 차가. 스파크 경차를 탔을 때 조금 얘보다 아쉬운 게 한여름에 누군가를 질주해서 앞으로 나가고 싶고 순간 마력을 일으키고 싶은데 안 나가. 그래서 제가 달리고 싶은데 에어컨을 살짝 끕니다.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닌 거죠? 전혀 아니죠? 치고 나가는 힘이 얘는 비교가 안 되죠. 스파크보다가 훨씬 낫다? 차장님 네? 비교가 안 됩니다. 아 그럼 벤츠보다는 안 되지 않나요? 아니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? 사실 뭐 전문적인 걸로 얘기하면 뭐 마력이 120마력이 좀 넘고 벤츠만큼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 차는 CN7 1470만원의 아반떼입니다. 사실 얘가 연비가 너무 좋아서 그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경차. 제가 스파크를 타고 부산을 갔다고 했을 때 다들 놀라셨잖아요. 많이 놀랐죠. 엄마 보러.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은 해요. 경차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. 그렇죠. 고속도로 주행할 때 맞아요. 조금은 불안하실 거예요. 사실 출퇴근만 하실 거라고 하시면 경차도 너무 좋은데 이제 가끔 나는 이제 뭐 드라이브도 간다. 뭐 장거리 여행도 한 번씩 간다 하시면은 저는 준중형 아반떼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. 자, 근데 이거 금액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. 금액이 정말 좋아요. 사실 1470만원이면 캐스퍼 이제 중간 등급 정도? 이제 신차로 출고를 하시게 되면 그 정도의 차량인데 맞아요. 인스퍼도 못 삽니다. 네. 캐스퍼도 1480, 1500만원을 하는데 네. 그 돈이면 그래도 준중형에 이만한 옵션 괜찮은 1470만원의 아반떼 CN7이 낫지 않냐. 아우 또 하신다고 하십니다. 이렇게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왜 전화를 안 하십니까? 박꽃 초롱 세일즈 매니저 저희 초롱 사원한테 연락을 주시면 오늘 시승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 차 외에도 다양한 이번까지 청라지점의 모든 차들을 이왕이면 여성 세일즈 매니저들한테 전화 주시면 아우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죠. 아 좀 다르잖아요. 그러면 초롱 매니저한테 전화를 주면요 뭘 해줄 거예요? 일단은 엔진오일 세트를 무료로 한번 교체를 해드리고 일단 1번입니다. 뭘 해드릴까요?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? 탁송비 지원도 제가 지정연님께 말씀드려서 막 얘기해. 그럼 비대면 구매하면 탁송비? 지원. 주유권도 어떻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? 그 주유권도? 드립니다. 이렇게까지? 다시 유턴할 절로 갈까요? 우회전 할게요. 어디 있어? 제가 너무 빨리 달렸나요? 다른 차를 찍고 있을 거예요. 어머나. 이 차를 지금 안 찍었다고 드론을요? 똑같이 자려고.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. 또 이렇게 연결되는 그쵸? 건가요? 선호도가 사실 기아의 K3보다는 이왕이면 아반떼를 많이 찾긴 하시더라고요. 무조건입니다.
여기 보시면 방금 연락하신 분도 아반떼 AD 문이라고 돼 있잖아요. 아반떼가 정말 선호도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되게 선호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잠깐 1470A 단점이 있겠지. 그러니까 외판에 그 판금이랑 교환이 들어가 있어요. 무사고 차량입니다. 아, 있는데 왜 무사고예요? 약간 외관에 이제 수리하시면서 타셨을 수도 있고, 골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관에 관련돼서 판금이랑 교환이 있다는 거죠? 얘는 내 차 피해 타차가에 아무것도 없는 영건 무사고 차량이에요. 사실 계기판에 주행거리가 9만이 살짝 넘을 봐버렸어요. 9만이 넘어도 네.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왜요? 얘가 엔진미션 쪽으로 이제 25년까지 보증이,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어요. 또 저희 좋은 점이 리본케어 플러스 500만원 한도에 이제 리본케어 플러스 보증을 해주시면,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?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잖아. 우리가 웬만한 품목은 저희가 다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. 어떤 분한테 좀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신지, 이제 차장님은 10년이 넘으신 이제 경력 있으시니까 완전 첫차나 초보 운전자한테는 좀 과해. CN7이라서 과한데 얘 금액을 듣고는 그렇죠. 제가 이거는 된다 싶었어요. 이거 판매하고 있는 차 이 금액은 아반떼가 차장님 저희가 한 180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잖아요 지금 보통. 홈페이지에 있는 애들이 평균. 그렇죠. 근데 얘는 가격이 1470만원 저는 정말 이거는 와 혁명적이다. 너무 싸다. 마지막으로 장점이라든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? 그냥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 1470만원과 뭐 외판에 판금과 교환은 있지만 뼈대 사고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, 정말 차를 구매를 해서 오래 타실 생각이시라면 이 차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고, 우리 초록 매니저 많이 찾아주시고 아반떼 시승기 단순히 찍은 게 아니라 판매하는 방송입니다. 네, 연락주세요.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